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오네시아는 도망쳤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러나 오네시오는 이제 빌레몬에서 도망쳤어요. 오네시아는 지금 큰 도시로 도망치는 중이에요. 자기에게 힘든 게 일을 시키는 빌레몬의 물건도 갖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셨어요. 바울을 네모시모를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제 오메시아는 예수님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이 자랑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근데 바울 입은 옷이랑 뭐지? 빌리몬인가? 빌레몬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바울이랑 빌레몬 봐봐요. 여기 이렇게 뭐지? 핑크색인 망토하고 뭐지? 망토 이렇게 뭐지? 노란색하고 여기 옷은 여기 뭐지? 그 밴드는 파란색이에요. 여기는 뭐지? 진한 한색이고요. 여기 똑같죠? 바울이랑 빌레몬이랑 되게 똑같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다시 자기를 데려가기를 바라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괴롭히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를 주었어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게 되었네. 오네시모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어 안 해. 그 친구들 자녀. 잠시만요. 오네시모는 사랑하게 되었네. 오네시모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 하네. 그 친구들을 자네 곁에서 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데려가 주겠나? 라고 바울이 빌리몬에 썼네요. 옷이 똑같아. 오네시모는 바울 같은 친구를 가진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오네시아는 바울이 도와줘서 기뻤어요. 오네시모가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히브리서예요. 어느 날 교회에 어떤 사람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바울을 돕기 위해 에바브로디다가 온 거예요. 이름이 참 특이하고 기네요. 아야야, 머리카락을
뭘로 뽑았어요? 보이시나요? 아, 아파. 끙끙. 뭔가 좀 이상하다. 끙끙 앞에 아빠 부도지도는 하느님의 사람 바울과 교회를 열심히 돕다가 그만 병이 났어요. 바울이 많이 걱정했어요. 그렇지만 교회 친구들은 모두 예배를 드리다가 건강해지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돌봐주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예배 무료지 르도를 다시 건강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아바 브로디는 다시 빌립 보고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의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빌립보에 사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편지에는 빌립보 친구들을 사랑해 감사하는 바울 이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바울은 계속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썼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에게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편지를 썼어요. 한 이야기만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멀리 멀리 전했어요라는 이야기예요. 너기 싫어하는 사람 듣네요. 바울은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기 이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만 싫어하는 것 같네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갇혔어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편지 쓰는 일도 멈추지 않았어요. 또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끝일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세상 여러 나라에 다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자랑하고 전했어요. 또한 틈틈이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느 날 바울은 베레소에 사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좋은 목사님이 되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에게도 편지를 보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른 전하라고 하는 편지였어요. 잠시만요. 제가 몇 이야기 더 남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이야기밖에 안 남았네요. 다 읽어드릴까요? 오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예수님이 전하는 베드로의 편지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서 후서예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두 개의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는 소아시아 근처에 흩어져 사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였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계속 배족시식하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더 사랑하고 친구들을 더 많이 썼어요. 아,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 썼어요.
두 번째 편지는 교회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어요. 거짓말로 가르친 선생님에게 속지 말라고 썼어요. 바울의 마지막 유명한 편지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다시 로마의 감옥을 갇혔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자기의 마음도 모두 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썼어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길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이게 마지막 편지. 요한이 쓴 사랑의 편지라는 얘기예요. 요한 1에서 2에서 3사예요. 아니 3사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요한도 여러 곳에 흩어 사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왠지 거의 이게 끝일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전 노란색 입은 뭐지? 사람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눈도 크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과 친구들에게를 많이 사랑하라고 썼어요. 전도하는 사람을 잘 도와주라고 썼어요. 밧모섬에 있던 요한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은 붙잡혀서 바리모라는 섬으로 끌려왔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옥을 대신해서 바람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섬에는 뭐지? 나무가 없으면 뭐지? 먹을 게 별로 없죠. 반모섬에서도 요한은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편지 썼어요. 근데 편지를 어떻게 전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던 어느 날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처럼 빛났어요. 목소리도 흐르는 물 같았어요. 얼굴은 눈부신 해 같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사랑하도록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이시라고 편지를 썼어요.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밧모섬에서 요한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하나를 보았어요. 보석처럼 빛난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빛을 둘러싸인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 적혀있는 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펼쳐주신 책을 보고 요한은 그것을 몰라 글로 적었어요. 요한은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궁전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책에서도 이름이 적힌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궁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누구누구가 쌓여 있을까요? 궁금하다. 되게 예쁘다. 여기 뭐지? 아담과 하와 거기 그 숲에 있는 나무랑 비슷하다. 그쵸? 하나님의 성에서 맑고 맑은 물이 강물이 흘러나왔어요. 그곳에선 우리를 영원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려 있었어요.
요한이 본것 중에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전에 갈릴리 바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했던 거를 기억하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 위해 우리 나름대로 나라를 생각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쁜 마음을 기다려요. 근데 이게 원더풀 스토리 끝난 거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바이블 스토리 그거 옛날에 제가 했던 건데 한번 지금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이걸 좀더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할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원더풀 스토리. 근데 여기 들어간 건 아니겠지? 안 들어가도 되나? 이거를 다 집어넣고 이제 여기다가 옮기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안녕!